울산 남구의 태양광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울산시 시의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464가구 규모의 태양광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30만 원만 내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여만 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사업 참여 업체는 울산에 본사나 지사를 두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이 본사인 이 업체는 울산에 지사도 없습니다. 이 업체는 울산에도 지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지사 운영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가 한동영 전 울산시 의원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전 의원은 사업 기간 동안 업체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한 전 의원과 업체 사이의 대가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골프나 골프텔 아니면 뭐 향응 제공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데 휴대폰에서 증거를 갖고 못해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만 접근을 하게 됐어요. 경찰은 태양광 업체 대표 등 두 명을 입찰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 전 의원의 향응 접대 수수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